더 큰 미래, 더 큰 꿈. 대한민국 식품기업을 위한 성장과 도약의 그라운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업 시장을 견인하며 나아가 세계 식품시장의 메카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세계를 향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식품기업 더 높이 날아라. 든든한 성장 그라운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주도의 식품전문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원료의 조달부터 연구, 제조, 마케팅, 인력 공급, 수출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 전 과정을 지원하여 식품기업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자리한 전북 익산은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익산 IC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북아 물류허브로 주목받는 새만금을 가까이 두고 있어 국내외 식품시장 진출에 최적의 입지 환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공장을 증축과 신축하는 것보다 거의 한 8개월 걸리고 한 4개월 정도 단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주와 동시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세 혜택은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세제 혜택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 네트워킹 서비스가 하나의 생태계로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식품기업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각종 검사 분석과 인증관리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구축된 식품품질안전센터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소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에서 이제 시생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양산하게 될 원료의 조건을 미리 잡을 수가 있고 또 생산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효율성 등을 미리 체크해볼 수 있는 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시생산을 돕는 파일럿 플랜트 역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기술 개발부터 시험 생산, 위탁 가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제품 시생산은 물론 수행 결과에 따른 기술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식품 원료 중개 공급센터 등의 시설과 더불어 앞으로 완공될 청년식품 창업센터와 기능성 원료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훌륭한 입지 조건과 풍성한 지원, 각종 혜택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주목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9개사로 시작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은 2021년 114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7월에는 분양률 72%를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는 물론 온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지원, 국제 식품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입주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합니다. 수출 문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발주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최근 완공된 새만금 식품물류 허브와 함께 지역의 경제 선순환에 더욱 기여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식품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상생과 협력으로 또 다른 신화를 이루는 곳,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푸드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중심지에서
나아가 세계 식품 기업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갈 것입니다.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함께하겠습니다.